안녕하세요. 그레이프런입니다. 이번 영상은 35분의 1 스케일 타미야 미군 정찰보병 세트 제작기입니다. 올해 2022년에 출시된 신제품 인형 세트죠. 이 제품에는 2차 대전 미군 복장의 병사 5명이 포함되어 있어요. 서 있는 포즈 3명, 앉아 있는 포즈 2명 중 저는 디오라마에 쓸 인형 4개를 만들었습니다. 또한 함께 들어갈 미군 전차병 하나를 미니아트 인형 세트 중 조합해 별도로 따로 만들었어요. 이번 영상은 이 인형 5개의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
타미야 정찰보병 세트 중 4개의 인형과 미니아트 탱크병 하나를 다 완성했습니다. 원형 디테일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만드는 동안 꽤 즐거웠어요. 이 인형들은 엠포셔먼, 창고 건물, 101 공수부대원들과 함께 다음 디오라마에 올려줄 겁니다. 완성 사진들을 좀더 보여드리고 제작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